자크는 뭐 스토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요. 저는 경쿨을 먹고 사냥해가지고 레벨 높게 끝난 것 같은데, 보통 한 30렙 정도 되면 끝나겠지. 35렙부터 42렙까지 와일드보의 땅에서 해줍니다. 뭐 아크 사냥 능력이야 뭐 개좋진 않고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42렙부터 와일드보의 땅에서 46까지 해주십니다. 직선 사냥이라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46렙부터는 조용한 습지에서 해주십니다. 요 정도. 64렙을 찍고 나서 갱도 2를, 아, 갱도 4를 가줍니다. 자. 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빨간 색깔 일단은 경험치를 너무 안 줘가지고. 81렙 때 오는 것을 추천드리면. 제가 또 빨간색 때 왔는데. 아, 빨간색 때 오는 거는 별로 비추천. 자꾸 이렇게 왔지. 아, 그래도 경험치 끝내주네. 데미지인가, 이거 봐라. 1렙 차라 그런가. 아, 나쁘지 않네요. 101에 오는 걸 그래도 추천드리고. 180 버발 4에서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배 사냥터로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좋더라. 자, 그 다음에 여우마을 길도를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사냥터는 여우마을 중턱섬. 이렇게 엔드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마지막에 외눈이 퀘스트로 엔드를 했고요. 사냥터는 이렇게 엔드가 났고요. 총 걸린 시간은 6시간 47분이 됐습니다. 하이퍼 스탯은 데미지 20%, 메인 스킬이죠. 멈출 수 없는 본능, 엑스트라 무브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무브, 광역기를 쿨타임 줄였고, 정신력 회복 속도 늘렸고요. 초기화 비용은 10만원이니까 부담 없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링크는 요렇게. 다음, 간단한 스킬 소개를 해볼까요? 온오프 스킬이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온오프로 자동으로 나갑니다. 1차 스킬. 아, 요거죠. 요걸로 사냥을 해야 되고요. 2차. 그 다음에 요걸 배우죠. 칙, 칙. 원래 뭐야. 변신을 하면 세 번을 쓰는 거죠. 이게 아크의 공속을 늘려주는 스킬인데, 몬스터를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서 요걸 잘 활용하면 좋고. 변신하고 나면 요렇게 변해서 약간 광역기로도 되죠. 4차는 요거 Y축 스킬이 하나 늘어났고요. 아, 그리고 다음. 자, 템 세팅 현재 걸 보여드릴게요. 올텔 1%에 연금 술사 반지 특이 사항은 뭐 딱히 없고요. 그리고 벨트는 공마 올텔짝 되어 있는 올텔 위주의 템이 되어 있고요. 공마 올텔짝 하프 이어링, 공마 올텔짝이 되어 있는 월멸결이, 그리고 데미지 6% 얼티밋 패스. 조랩 되면 공마 올텔짝이 다 되어 있는 포도알 귀걸이, 핑크빛 모자, 핑크빛 셔츠, 가죽 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015 노모, 이렇게 조랩템이고요. 그리고 15% 에디 010, 17성 올텔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별 장단점이나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냥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스탠스 같은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공속 부분이겠지. 기동성 중요하고요. 원킬 컷을 좋고, 사냥 능력이 좋다. 단점. 스택 유지. 변신이 좀 확실히 까다롭지, 변신. 뭐, 사냥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뭐 신경 쓰인다고 할까요? 이것저것 계속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스토리 중요하지. 스토리만 해도, 아까 40분 정도 하지 않았나요? 요 정도 적으면 될것 같네, 그죠? 어느덧 유니온 4500, 캐논슈터 200과 함께 유니온 4200을 달성했고요. 반향터부터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논슈터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하네요. 10렙까지 진행이 됩니다. 레벨업 해주고요. 레벨업 해주고요. 레벨업 해주고요.
30부터 35까지 여기서 해주는 거지. 35랩부터 와일드보어에 당해서 42랩까지 해주십니다. 사냥 스킬이시.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 범위가 왜 이렇게 짧아, X축이. 42부터 제일 군형을 봐주십니다. 카파드레이크, 조용한 습지에서 46부터 51까지 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61렙엔 갱도 1, 62렙 때 갱도 2, 63렙 때 갱도 3, 64렙 때 갱도 4를 가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사헬 지대로 가뒀습니다. 70부터 75부터 반계좌의 출입 금지. 그다음에 리플의 동쪽수. X축이다 보니까 거의 뭐 맞춤 사냥터지 뭐. 87렙을 찍고 나서 하늘 동쪽 2를 놉니다. 렉이 이게 심하네 근데. 2킬이 나는 모습이네요. 나머지 스킬을 좀 찍어주는 모습이네요. 커닝 카페도 가지고요. 하지만 2킬이었고요. 그리고 연무장일 가가지고 사냥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버려진 발굴지역. 그래서 현재 캐논 슈터를 하면서 등급업을 해가지고 현재 베테랑 1까지 왔고요. 소소하게 경험치 3.25%와 크와크댐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스킬. 거리가 좀 별로야. 2차. 멀리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맞지 않아요. 뭔가 좀 그래. 애매하다고 할까? 스파이크. 3차 스킬이고요. 4차는 바둑. 4차부터가 많이 늘어나긴 해, 그지? 캐논 슈터 장단점. 장점? 캐논 슈터의 장점으로 많이 쓰이는 게 무엇인가? X축, 단점, 이렇게 Y축. 아,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원킬 컷이 좀 낮은 느낌이 들었어. 원킬 컷. 스탠스가 80%라 다섯 번 맞으면 한번 밀려나. 하지만 연속으로 밀려나면 아주 짜증나면 느꼈고요. 공속이 두 단계 부족함. 기동성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동성. 캐논 슈터의 소음. 호불호가 갈리죠. 아, 타격감 개쩌네. 5R. 아, 개시끄럽네. 호불호가 갈리는 소리인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12번째 캐논 슈터가 추가되고, 이제 유니온이 3.25%. 4,500. 12일차지, 4,500. 캐논 슈터 200. 현재는 유니온 4,500까지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120을 올려줬고. 어쨌든 이것으로 캐논 슈터 후기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